더 라이브 연말 특집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마음 백신 처방을 위해서 1일 주치의를 모셨습니다. 국민 육아 멘토이자 정신건강 멘토 오은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뵙고 싶었습니다. TV에서 많이 뵀었습니다. 네. 네. 우리 저 제작진에도 엄마 아빠들이 있는데요. 네. 거의 그 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유, 과찬의 말씀입니다. 머리가 꽤 있으니까 저도 항상. 아, 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아, 이렇게 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유. 차근차근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요즘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뭐 하루하루가 전쟁이 이런 분들 많습니다. 뭐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좀 상황극 준비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아빠니까 아빠 네. 역할 해봤고요. 저는 예. 9세 우기 9세 평균 키랑 같거든요. 제가 또 네. 우가 아니 온라인 수업 듣고 있는 줄 알았는데 뭘 보고 있는 거야. 자자 영상 끄고 어? 수업 제대로 듣자. 아, 좀 전까지 온라인 수업 듣고 잠깐 보는 거예요. 아니 온라인 수업은 학교에서 수업 듣는 거랑 똑같은 거야. 너 학교에서도 이래? 수업에 집중을 해야지 집중을. 아 왜 이렇게 화를 내? 아니 그 회사 PD들한테 찍소리도 못 하더니 나한테만 이렇게 소리 지르고 화를 내요. 네. 코로나... 아 너무 억울하네 역할. 아빠가 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학교 가서도 이럴까 걱정이 되는데 우리 아홉 살 보기 문제 있는 건 아닐까요? 좀 문제이긴 문제죠. 그런데요, 이 문제를 언제나 약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네. 사람은 성장 발달을 하기 때문에 이 성장 발달의 과정은 언제나 변화를 동반합니다. 이 변화 중에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들은 잘 해결하고 넘어가면 그것이 한 계단 올라가는 발달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9살 우기는 잘 지도하고 잘 가르쳐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른들도 회사에 가면 처음에 들어가면 수습 기간이 있어요. 수습이라는. 그렇죠. 네, 그리고 부서가 바뀌면 그 부서에 적응하는데 시간을 좀 줍니다. 첫날부터 쫙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이 지금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구조가 바뀐 거예요. 스트럭처가 바뀐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면 수업을 하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같은 길을 가고 운동장에서부터 교실까지 걸어 올라가서 네. 자기 자리가 있고 네. 이러한 구조가 이제는 온라인 수업 형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이 아이들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지. 근데 어떤 아이는 조금 더 빨리 적응하는 아이가 있고 예. 어떤 아이는 시간을 더 많이 줘야 되는 아이가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현장에서 보이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되면 이것을 잘 지도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혼을 내죠. 그렇죠. 아이가 혼을 내면 잘 배울 거라고 생각을 사실 하는 거죠. 네. 사실 아빠는 이제 직장을 네.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때 그 장면만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 아, 그 장면 보면 화가 그냥 확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또 자주 아이를 못 보면요. 예. 사랑하니까 예. 아이를 딱 봤을 때 문제가 있으면 예. 오늘 내 이 시간엔 아빠 노릇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또 정의 마음의 부채가 네, 있거든요. 맞아요. 정의 예. 불탑니다. 예. 그래갖고 또 평소보다 과도하게 아이를 대하기도 예. 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아이들은 언제나 가르쳐야 합니다. 잘 알려주고 그런데 혼을 내고 야단을 치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거는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이거를 가르치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아이들이 원래 어린 아이들은요. 집중을 그렇게 오래 못합니다. 아. 근데 학교에서는 초등학생이 한 교시가 40분입니다. 네. 근데 대면 교육을 할 때는 선생님들이 주의를 환기를 해주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조금 딴짓을 하면 여기 보세요. 아, 뭐 2학년 3반 애들이 막 짝짝짝 이렇게도 하고 네. 이러면서 주의가 환기가 되는데 이게 이제 언택트가 되면서 아이들이 혼자 이제 이렇게 동영상을 보고 있을 때는 이 40분을 쭉 유지하는 게 사실 아이들 나이에서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줌 교육 같은 걸 줌으로 할 때는 그래도 좀 인터랙션이 상호작용이 있는데 그냥 동영상을 틀어놓고 쭉 볼 때는 어떤 누구도 공부가 노는 것보다 더 재밌진 않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러한 아이들이 변화에 적응할 시간과 상황이 바뀐 것을 우리가 좀 잘 잊고 지내는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니까 잘 키우려고 하니까 아예 이런 면들을 자꾸 빨리 교정해 놓으려고 하는 면들이 좀 있는 거죠. 네. 아까 뭐 그 제작진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애들이 너무 영상을 너무 많이 보니까 네. 아, 우리 애가 아, 바보가 되는 것 같다. 막 그런 네. 얘기들 막 나누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들도 맨날 인터넷 영상 보거든요. 부모들도. 아, 어린 애니까 네. 자제력이 없으니까 더 계속 보고만 네. 있지 않을까라는 네. 걱정이 드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물론 네.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이들이 미디어 앞에 오래 앉아 있으면 일단 안 하게 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왜 그렇죠? 부모는. 왜요? 왜냐하면 일단 미디어에 오래 앉아 있으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중독이에요. 애가 오래 앉아 중독. 있으면 중독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기본 원칙은 있습니다. 일단 24개월 미만의 아이에게 네. 디지털 미디어 컨텐츠를 보도록 권장하는 나라나 전문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 24개월 미만은 네. 그냥 안 보여주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 나이는 좀 다르거든요. 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언택트로 이런 인터넷 온라인 강의를 들으라고 하면서 또 들으라고 할 때는 또 집중해서 보라고 해요. 네. 그러고는 나머지의 또 미디어를 볼 때는 못 보게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부모가 미디어를 대하는 태도가 부정적이면 아이를 올바르게 미디어 사용법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디지털 네. 미디어 컨텐츠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잘 사용하는지를 가르쳐야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네, 아마 마차에서 자동차가 네. 나왔을 때 모든 사람이 그 다음날부터 자동차를 타진 않았을 네. 거예요. 뭐 이걸 타면 혼이 빠져나간다. 아마 그런 사람도 있었을 예,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듯이 이제는 우리가 산업이나 모든 것들이 디지털 미디어 컨텐츠를 무시하거나 이거를 거부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잘 사용하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올바르게 어떻게 네. 잘 조절하면서 사용할까? 디지털 네. 미디어 컨텐츠를 일단 두 가지로 분리를 하셔야 돼요. 네, 하나는요. 좋은 교육적 내용의 네. 디지털 미디어 컨텐츠는 책이라고 보셔야 돼요. 북.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컨텐츠 중에는 놀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육의 장이자 거대한 놀이의 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책도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서점을 딱 가서 문을 열자마자 첫 번째 꽂혀있는 책부터 사진 않아요. 일단 쭉 둘러보고 한번 쫙 보죠. 네, 예, 예. 아 내가 오늘 살 거는 이런 영역이야. 그럼 그쪽에 가서 예, 이렇게 예. 뒤져보고 고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내용의 교육적 내용의 디지털 미디어 컨텐츠라도 일단 한번 쭉 아이가 어떤 관심이 있는지 쭉 같이 훑어보고 요즘에 아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부모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요즘에 종이접기에 관심이 있다. 예. 그러면 예전에는 종이접기 책을 사서 봤는데 예. 지금은 너튜브 뭐 이런 걸 통해서 예. 그 영상을 통해 애들이 따라 배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책의 역할을 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밤새 잠도 안 자고 본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자라, 내일 봐라. 똑같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아무리 좋은 내용의 책을 보더라도 밥 먹을 때는 밥을 먹는 거야. 이렇게 말하듯이 책과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아이가 그 내용들을 교육의 자료로,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놀이 중에는 게임도 있습니다. 예. 게임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게임 중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서 고무줄 놀이를 한다고 해서 다 고무줄 놀이 중독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놀이도 우리가 놀이터에 나가서 막 뛰어놀 때 하루 종일 나가서 뛰어놀지 않는단 말이에요. 되게 자기 뭐 숙제하고 아니면 학교 갔다 와서 손 닦고 나갈 때 엄마 나 저녁 먹기 전까지 놀다 올게요.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나갑니다. 이런 것처럼 만약에 게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동영상을 볼 때도 그것이 아이한테 해롭지 않은 건지 잘 보시고 그다음에 아이가 놀이로서 그것을 선택할 때 선택하기 전에 종류와 시간을 반드시 아이가 정하도록 왜냐하면 조절은 언제나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절대 금방 배워지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말 선생님, 그대로 천번만번. 아니 그 네. 선생님 네. 그 아이한테 시간을 정하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네. 사실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체벌을 할 때도 네. 너 몇 대 맞을래? 물어봅니다. 저한테 정하라고요. 네, 네. 제가 한 대. 네. 그러면 이거 아주 그 못 대 먹었다고 막 또 때리거든요. 네. 아니 근데 물어볼 때는요. 네. 대답한 것을 들어주겠다는 전제하에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 그럼 10시간 보겠다. 그럼 네. 어떡합니까? 그런데 10시간은 우리가 도에 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가 봐서 새벽 한두 시면 자야 될 시간이거든요. 그런 거는 모든 걸 다 선택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네가 9시 넘어선 자야 해 이렇게 하고 그렇지만 그 나머지 시간에 네가 정해봐라 해서 아이가 스스로 모니터하고 이것을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팁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 숙제를 두 장을 풀어야 돼요. 근데 두 문제를 풀고 짬이 나면 놀이터에 또 나가요. 그랬다가 또 한 5분 놀고 또 뛰어들어와서 두 문제를 또 풀고 이렇게 짬짬이 놀고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게임 같은 것도 시간이 날 때마다 짬짬이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경계해야 합니다. 네. 정해서 할 수 있게끔.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그러니까 이제 꽁트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모님이 이게 소리를 막 지른단 말이에요. 네. 화를 내고. 네.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가 두렵거나 네. 또는 부모의 감정이 지나치게 폭발되는 거는 가르침이라 볼 수가 없죠. 언제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는 아이는 좋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이 좋게 가르치는 것이 오냐 오냐는 아니고요. 엄하게 말할 때는 엄하게 말하지만 좋게 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셔야 돼요. 우가 물론 노는 게 재밌지. 그리고 지루할 거야. 감정을 공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도 이건 수업과 같아. 어렵더라도 네가 노력해야 해. 네. 그리고 너무 집중이 안 될 때는 엄마가 중간에 한 번씩 얘기할 거야.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 네,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때 집중이 잘 되는지 생각도 해봐.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니까 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늦은 시간 함께해 주신 오은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